안녕하십니까, 양기철입니다. 2022년 1월 9일 새해를 맞아 방영된 첫 보루토 애니메이션 231화의 새로운 오프닝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영상에 담긴 주요 장면들 보시죠. 노래는 플로우라고 하는 일본 그룹의 골드라는 노래입니다. 이전에도 두 번의 나루토 오프닝송을 부른 적 있는 그룹인데요. 모두 나루토의 이야기에 중요한 내용을 다룰 때마다 흘러나왔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골드 오프닝 영상의 장면들 하나하나 심층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프닝의 시작을 장식한 숲속에 댕그러니 놓인 서클렛에서 잎사귀가 자라있는 장면. 자세히 보시면 서클렛을 뚫고 자라있는데요. 이게 누구의 서클렛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띠가 검은색인 걸 보아 보루토 세대의 닌자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새싹이 돋아났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죠. 즉 새로운 시대에 희망찬 출발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혹은 새해 보루토가 흥하길 바라는 보루토 제작팀의 소망이 담겨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어두웠던 나뭇잎 마을에 빛이 밝혀주면서 보루토 세대의 닌자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보통 오프닝에 흔히 나오는 단체 장면이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요 두 사람, 카와키와 츠바키인데요. 이전까진 이런 장면에 카와키가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합류했습니다. 드디어 또래들과 같은 나뭇잎 마을에 닌자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여기 사무라이 출신 츠바키입니다. 왜 주목해야 하는가? 보통 이런 장면에서 그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위치가 결정되는데요. 여기 있는 츠바키는 뒤늦게 합류한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캐릭터임에도 꽤 눈에 띄는 화면에 가까운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를 포함한 나루토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면 최근 츠바키에 대한 인기가 상승세에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여론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심지어 보시면 보통은 같은 팀끼리 가까운 위치에 모여 있는데 츠바키는 저기 나무에 있는 두 사람과 같은 팀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비교적 멀리 있죠. 다음으로 이제 다같이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보시면 보루토의 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노래에 맞춰서 카마가 발동된 보루토의 손이 촤라락 나오고 카마가 있는 손을 움켜쥐며 뭔가 고뇌에 빠진 모습이 나오는데 카마가 마냥 좋은 능력이 아니란 것을 알았죠. 모모시키가 부활하기 위한 장치로서 폭주하게 되면 언제든 마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홀로 앉아 눈치를 보는 그런 장면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넓은 평양에 누워있는 카와키. 방금 전 보루토 때와는 다르게 아주 밝고 평화로운 배경이 나오는데 카마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된 자와 아닌 사람의 차이일까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서클렛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급 닌자가 돼서 서클렛을 착용한 카와키의 모습이 오프닝에 담긴 건데요. 과거 히나타처럼 목에 걸치는 형태로 착용을 했네요. 보루토 코믹스 68을 보면 이마에 서클렛을 착용한 카와키의 모습이 등장한 적 있는데 안 어울린다는 평을 받기도 했고 목에 걸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이 장면에서 보시면 카와키가 왼손을 하늘에 대고 뭔가를 움켜잡는 행동을 취하는데 카마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생각하는 카와키에게도 아직 고민은 남아있죠. 카마를 대신해서 더 강해지고 싶은 열망, 심지어 카마가 있었던 왼손을 뻗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다, 미츠키 쭉 나오다가 갑자기 퍼져나간 카마의 문양과 함께 카마가 있는 손을 움켜잡으며 절규하는 보루토가 등장. 바로 다음으로 얼굴을 움켜잡는 카와키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소름이 돋은 이유는 카와키의 손 모양이 마치 퍼져나간 카마의 문양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강해지길 원하는 카와키의 열망, 그 전까진 마음속으로 혼자 끙끙 고민하던 것들이 결국 터져버려서 강하게 표출됐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다의 사륜안,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예뻐요. 이제 노래가 후렴에 도달하면서 전투 액션이 빠질 수 없겠죠? 히마와리를 납치한 가면을 쓴 정체 모를 사람들, 어떤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골렘 같은 것도 있고 보루토 세대가 모여 히마와리를 구하러 갑니다.
앞으로 나올 애니메이션에 실제로 이런 에피소드가 나올진 미지수인데요. 이전 오프닝에도 그냥 전투 연출용으로 등장했던 악의 무리들이 있는데 결국 정규 에피소드에는 나오지 않았죠. 얘네들도 그런 부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전에 나오지 않았던 캐릭터들의 전투 장면도 담겼습니다. 요즘 대세 츠바키 원샷 빠질 수 없겠죠? 사라다의 멋진 치돌이, 미츠키와 협동하여 히마와리를 구출하는 카와키, 그리고 보루토에게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면서 홀로 있는 보루토에게 팀원들이 나타나며 넌 혼자가 아니야 같은 느낌을 풍겨주고, 요즘 시국에 맞게 악수 대신 주먹 인사,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각자 최후의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카와키의 과학닌구 에너지포, 사라다의 뇌돈 뇌구, 치돌이 아까 썼으니까 다른 술법이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미츠키의 선인 모드. 사실 이 선인 모드가 제대로 발휘된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보루토가 나선환을 사용하며 처음과 비슷한 서클렛 씬으로 마무리됩니다. 아까는 새싹이었는데 꽤 많이 자라 보이죠? 이제 보루토 시대의 닌자들도 마냥 어리지 않고 다 컸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보루토 애니메이션 회차로만 보면 이미 나루토 질풍전에 돌입을 했어요. 221화 기준으로 질풍전인데 보루토는 이제 230화가 넘었죠. 그리고 이번 오프닝의 놀라운 점은 나루토 사스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까진 조금씩이라도 나오며 든든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엔 보루토 세대에 완전한 초점이 맞춰졌네요. 이제 오오츠츠키 이시키가 사라지고 다음 에피소드의 빌런 코드와 에이다, 그리고 데이몬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등장하지 않았네요. 아마 코믹스의 이야기 진행 속도에 맞춰서 당분간은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전체적으로 꽤 멋진 오프닝 영상이었는데요. 2022년의 애니메이션 보루토, 과연 코믹스와 차별된 새로운 장면들을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카무이!